자, 이 컨테이너를 누구 무료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소문을 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. 보기만 하고.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옆에가 여기 조금 이렇게 썩었거든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물상에다 가져가라고 얘기해도 자기네 우님도 안 나온대. 이걸 와서 들고 가려면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이 안에 있는 내장을 전부 털어내고 이거를 차에 실고 갈 수 있을 사이즈로 전부 잘라 놓으면은 가져가겠다 이거야. 그리고 이제 내가 실어다 주면 뭐 킬로그램당 20원을 더 주고 자기네 와서 가져가면은 이제 집게차로 와서 툭 집어 간다는 거지. 이걸 치우긴 치워야겠고 이게 있으니까 뭐 이 다른 것도 이렇게 너저분한 걸 치울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지나가는 이제 그 고물 수집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너저분한 고물들은 다 그냥 공짜로 줬고 이거는 이제 좀 욕심이 나는 모양이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이 안에 보면은 이 안에 내장재를 전부 털어냈거든. 이거 며칠 걸렸어요, 이거 털어내는데. 제일 안쪽에 이제 하판이 있고 그 안쪽에 천장 벽 전부 스티로폼들이 있는데 아, 뭐 알다시피 스티로폼은 지구상에 가장 흉측한 쓰레기거든. 그 다음에 창문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창문도 전부 띄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 깔려있던 그 장판 그것도 걷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제 당신이 가져가시오 직접 절단해서 가져가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옳다고 나오고 올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거야. 아, 여기 포크랜드 이렇게 있으니까 내 성격에 그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고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예, 고물값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면은 나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받을 판인데 그래서 도대체 요새 그 고철값이 얼마인가 하고 그 이제 인터넷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킬로그램당 580원 하는 데가 580원 내지 590원 한 지가 한 7일 전에 저 수도권 쪽에서 그런 모양이던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만큼 안 줄 거야. 그래서 이 근처에 그 고물상한테 물어보니까 킬로그램당 450원. 그래서 그렇게 뭐 계산해봐도 이 무게를 내가 사이즈를 재서 이것저것 자료를 가지고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2.3톤 정도 나와요. 2.3톤. 그럼 값이 얼마야? 대충 따져도 한 돈 100만 원이 된다고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직접 해체를 해서 이게 한 길게 잡으면 이틀 아니면 하루 만에 될 텐데 그거 얼마야 그거? 어? 진짜 100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내가 계산한 무게가 좀 틀려서 그만큼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그 돈이 어디야? 그래서 지금 내가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안에 내장재 뜯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.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제 작업 진행을 내가 좀 찍어봤는데 옆에다 이렇게 소방 호수도 하나 갖다 놨어. 아, 막 불이 붙으니까
그래서 소방호수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벌써 몇 번 쏘았네. 불이 자꾸 붙기 때문에. 자. 얘는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우선 안으로 밀어버리면 되겠네.
물이 있네. 문짝 안에? 아, 거 있을 거야. 저거 스티로폴이 아니고 어. 종이로 종이로 이렇게 허니콤을 맺는 거야. 벌집. 벌집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. 그것도 뜯어야 되겠네. 그럼. 어, 불났나? 어, 불났다. 이게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불이 나. 뭐, 왜 그래? 불똥이 튀어서. 어? 불똥이 튀어서. 근데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보이지도 않고 살살 타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저기 이게 겁나는. 어, 이게 아주 겁나는 불이지. 비벼. 물로 뿌려야 돼. 자, 이제 이 정도로 잘라냈는데, 야, 이거 참 재밌는 게, 이 밑에 낙엽들이나 뭐, 이런 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, 어, 여기에 불똥이 딱 떨어지면 불이 붙어요. 불꽃도 안 보여. 연기만 솔솔 나. 그거,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은 큰 불 나겠더라고. 아까도 저쪽으로 막 번지는 거, 야, 이거 저 뭐야, 이 폐 컨테이너들 이거 해체 작업할 때 이거 아주 조심해야겠더라고. 이제 지금은.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벽체를 잘라내는 게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 오른쪽으로 아 제껴버리려고 그래. 이 밑이 밑에 그 베이스가 전부 썩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확 제끼면은 그냥 날바닥에 퍼져버릴 것 같아. 그러면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지지. 이제 뭐 저 힘 받을 때가 거의 없으니까 괜히 그 사다리 놓고 뭐 작업하기보다 애를 아예 포크레인으로 이쪽으로 아예 오른쪽으로 제껴버리고 제껴버린 상태에서 해야겠어. 이제 트럭이 실고 가기 좋을 정도로 이제 좀 동강동강 좀 잘라야 돼. 이제 여기 서서 이렇게 작업하면 좀 쉽지.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가 훤하구만. 하여튼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거
잘못 설치해 놓으면은 쉽게 없애기도 어렵거든. 장비가 와서 뭐 큰 장비가 들어서 옮겨야 되고 하니까. 자, 이제부터 저 또 저 절단 작업을 해야지. 이제부터 문제가 이 밑에 불똥이 쳐 떨어져 가지고 불나는 거, 이거 아주 신경 써야 되겠네. 여기 아주 소방수까지 대령을 해놨는데. 포크레인을 이제 집게로 교체를 해가지고 작업이 좀 편하도록 해야겠다. 지금 이제 6시가 넘었는데, 지치네. 이 컨테이너 바닥을 뒤집어 놓고 이제 이 철판에 프레임들이 이렇게 있는데, 얘들을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해서 이 접어야 부피가 줄어서 이걸 운송을 해갈 수 있거든. 이 작업만 이제 오늘, 이건 천상면 내일 오전에 하고, 오후에는 이제 와서 싣고 가라고 해야겠네. 자, 그 제 집채만한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전부 조각조각 잘라서, 이 고물상에 가보면 다 이렇게 쌓여 있지. 자, 오늘은 뭐 이것으로 이제 작업을 정리하고 나도 좀 쉬어야지.